2016년 GTQI 일러스트레이터 2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화일은 이렇게를 완성하는 거고요. 자, 주어진 조건은 이런 조건으로 작업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이부터 설정해 볼게요. 종이는 100mm, 80mm, 밀리미터 단위 되고 있고요. 5U 새로운 도큐먼트를 100mm, 80mm, 밀리미터 단위로 오케이. 새로운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뷰, 쇼 그리드. 그리드는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앤 그리드 여기 들어가서 그리드를 20mm 단위에 한 개씩 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봤더니 이게 벌드, 월드라고 이런 이 부분은 브러쉬가 스타버스트 4가 1포인트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데코레이티브 베너앤셀 그 다음에 스타버스터 4번 얘가 되고 있고요. 불러보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라이브러리 버튼 누르시고요. 데코레이티브 베너앤셀 여기에 그 저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글씨로 보여지고 있어요. 요거는 리스트 뷰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썸네일 뷰입니다. 얘를 리스트로 바꿨을 때 글씨를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스타버스터 4 얘가 나타나셨죠. 자, 크기는 몇으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러쉬 툴 가셔서 1포인트 아니면요 펜 툴에 가셔서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직접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 브러쉬를 쓰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 방법도 훨씬 수월하겠죠. 펜으로 아예 이렇게 그리시고 브러쉬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에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위치 잡았습니다. 약간 위쪽에 걸쳐지고 있네요. 좋아요.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흐르는 글자입니다. 여기 봤더니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는 타입 오너 패스트를 사용해라. 그리고 버드 월드라는 글자를 에어리얼체 볼드 13포인트 M10Y100. 자, 글씨 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펜툴로 흐르는 모양이 필요해요. 흐르는 모양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문자를 곡선을 그렸고요. 타입 툴로 타입을 꾹 누르고 있으면 타입 오너 패스 툴 선에 가서 쿡 찍습니다. 월드. 자, 이때요. 글씨가 다 안 나타나는 것은 패스가 부족한 겁니다. 이때 이어서 마저 해볼게요. 자, 캐릭터 패널에서 글꼴을 지정하죠. 에어리얼체 그리고 볼드로. 아, 그래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럴 땐 직접 선택 툴로 이 점을 자, 점을 이렇게 좀 낙낙하게 바깥으로 빼주십시오. 더 빼주시고 곡선을 됐네요. 이제 글씨가 나타나졌죠? 네. 지금 오브젝트를 자, 이 텍스트에 컬러가 있었어요. 이 텍스트는 13포인트 또 숨겨지겠는데요. 13포인트 색상은 M10 옐로우 배 블랙은 0. 자, 스와치스에 뉴 해서 등록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 또 숨겨졌어요. 직접 선택 툴로 조금 더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얘가 조금 더 커져야겠죠. 그래야 글씨가 그 안에 나타나지게. 자, 이때요. 브러쉬를 크기를 조절했더니만 스트로크까지 같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자, 얘는 1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그 이유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 스케일을 조절할 때 얘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스케일을 조절할 때 스트로크까지 같이 조절해라 라고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체크를 꺼놓으셔야 얘가 원하는 형태로 크기를 조절할 때 그 모습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와 글씨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웰컴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웰컴이라는 글자는 에어리얼 볼드 체이 폰트를 사용하며 글씨 크기가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자, 타입 툴에 가셔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모양을 맞춰서 쓰십시오. 자, 캐릭터 패널에서 에어리얼 볼드체
웰컴이라고 써볼게요. W가 대문자네요. 웰컴. 느낌표 있습니다. 자, 얘가요, 이렇게 봤더니, 쓰고 나서 얘는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글씨가 컬러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분해가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분해를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하고 그룹도 깼습니다. 자, 그 다음, 모양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직접 선택 툴로 여기 L, WEL 부분을 이렇게 위에만 선택해서 위로 옮겼고요. 요 W는요, 여기 첫 번째만 선택해서 왼쪽, 화살표 왼쪽 가기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모양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컬러가 다르네요. 여기는 보라 계열 C30, M80. C30, M80. 나머지는 0. 자, New 컬러, 오케이. 등록한 거 하고요. 자, 그 다음 E는 M70, Y70. M70, Y70. 자, 얘도 New 하고 등록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C만 색상이 샨 계열이네요. 샨베 Y70. 샨베 Y70. 좋습니다. 나머지들은 얘랑 얘는 아이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하시고요. 스포이드로 여기 이 칼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봤더니 이번에는 점선이 있습니다. 선은 샨베 Y70에 4포인트래요. 자, 선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자, 선의 색상이 샨베 Y70, Y70 요 칼라네요. 뉴 등록해 놓고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스트로크죠. 스트로크가 선의 두께는 4포인트가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이 좀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대시드. 모양을 보고 조절하십니다. 한6 가고 2시고. 아, 6은 8 가고 2시고. 좋네요. 이때요. 뭐 시작의 위치를 조절해 주려면 요첫 번째 버튼 요거를 눌러 주게 되면요. 이 처음부터 그 프레저브 유지하겠다. 대시의 모양을. 그쵸? 그래서 여기 처음이 8 가고 2시고 요런 모양을 갖습니다. 자, 점선 완성했고요. 그리고 얘는 브러쉬입니다. 밑에 게 드라이 브러쉬 4, 1포인트. 색상은 M70, Y30, K60. 뭐 색상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자, 브러쉬 좀 열어볼게요. 브러쉬 패널에서 라이브러리. 브러쉬는요. 아티스티, 페인트 브러쉬. 그 중에 드라이 브러쉬 4이네요. 자, 요거 가져왔고요. 브러쉬 툴로 하셔도 되고 그냥 펜툴 하셔도 됩니다. 펜툴 해볼까요? 펜툴로 위치는 이쯤에서 자 지금 마지막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방금 선택한 얘로 가져오면서 오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까 데시드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데시드는 끄겠습니다. 자 색상이 M70 M70, Y30, 블랙 60. 요 칼라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와치스에 등록 하나 해도록 하죠. 예, 요게 지금 밑에 준비가 됐고요. 나머지는 직접 그려야 됩니다. 자, 요 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 그리고 눈 그리고 얼굴에서는 색상이, 요 주황색이 얘랑 같은 거죠. C30, M80. 얘랑 같습니다. 원. 자, 얼굴 그렸고요. 그리고 몸통 그려볼까요? 자, 몸통은 이게 좀 재미난 게 있네요. 마젠타 10 Y100에서 마젠타 70 Y100으로 가라. 이 몸통이 뭐가 돼 있습니까?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몸통을 하나 슈 약간 타운을 하나 그렸고요. 나머지는 펜툴로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 안쪽에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살짝 둥글리다가 몸으로 와서 닫힌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얘를 다 그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요. 두 개를 그리십시오.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윈도우, 패스파인더, 합집합 그냥 이렇게 합쳐주세요. 자, 그러면 컬러 한번 줘볼까요? 그라디언트를 주시는데 첫 번째 컬러가 아니네요.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가 아니라 필입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주는데 첫 번째 컬러가 자, 얘가 색상이 아유 이럴 수가 CMYK 첫 번째 컬러는 MC 마젠타 100. 자, 두 번째 컬러 이도 마찬가지로 CMYK M70 옐로우 100. 더블 클릭하십니다. M70 옐로우 100 블랙 0. 좋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몸통으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엔 날개 한번 그려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날개의 색상은 주황빛, 아니, 보랏빛이네요. 자, 요 오브젝트를 쿡 찍었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펜툴로 요 끝을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슉. 닫힌 패스. 마음에 드네요. 얘랑 두개 선택해서 합집합 위치를 잡아주십시오. 됐네요. 얼굴.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눈하고 입하고 눈은 디폴트 원을 그리겠습니다. 눈동자. 눈동자는 스트로크 없음, 깜장색. 자, 그리고요, 입 그려볼까요? 입의 색상은 이 노랑이죠. 노랑 색상은 지금, Cyan Yellow. 마젠타 10, 옐로우 100짜리가 있네요. 마젠타 10.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 눌러서 얘가 다 보여졌습니다. 올. 요건가요? 마지막 다시 옐로우 백. 자, 요걸로 불이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샌드 투 백, 제일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해서 부리를 그렸고요.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뭐 여기 쉼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원을 먼저 그리시고, 자, 여기다가 점을 추가합니다. 점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애드 앵커 포인트 되어 있는 아이고. 얘가 아니군요. 추가된 점을 이렇게 빼볼게요. 쉼표처럼 됐습니까? 이 점을 뾰족하게 해라. 좋아요. 이 부분, 머리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봤더니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 같은 거 있습니다. 물론 펜으로 그리셔도 되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원을 자꾸 사용을 해주게 되면요. 요 색상이죠. 100에 옐로우 아닌가요? C에 Y70 맞습니다. 자, 얘를요, 원을 가지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원을 길쭉하게, 타원을 길쭉하게 하고, 그냥 가운데 있는 버텍스 두 개를 옆으로 이렇게 좀 빼죠. 그리고 뭐, 아, 난 얘를 좀더
둥글리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조금 둥글리십시오. 여기도 여기서 조금 둥글려서. 오, 잘 됐어요. 자, 완성한 걸 복사해 보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크기 조절, 회전. Alt키를 눌러 복사하시고, 크기 조절, 회전.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를 그렸는데, 아이고, 뭐할게 이렇게 많습니까? 펜툴로. 자, 여기. 다리. 다리 그려볼까요? 다리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도 다리. 자, 다리 그렸습니다. 자, 이번엔 거기까지 새는 완성을 했고요. 야자수를 그려보려고 해요. 자, 야자수를. 자,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얘도 그냥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요만하게 타원을 하나 그렸고요. 조금 더 납작하게. 자, 얘를요. 로테이트 툴에 가서 회전 복사 한번 해볼까요? Alt키를 눌러서 중심을 요쯤 탁 찍으시고. 이거 45도가 마이너스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5도 카피,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잘 되셨죠? 그 다음에 다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지금 봤더니만요.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선. Y70, Yellow 30, K 60. 요거죠, 요거. Y70 아니네요. Y. 복사 안 해놔. 안 만들어 놨나 보네요. 에이. 선을 그려볼까요? Y70. M70이군요. M70. 요거네요. 70, 30, 60. 이걸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시작 위치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렸어요. 잘 됐습니다. 얘는 스트로크에 가보시면 1포인트짜리 선이에요. 자, 그게 지금 어디 주어져 있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선. M70, Y30, K60, 1포인트. 좋아요. 여기까지 다 되어 있는 걸 제가 모습을 한번 조절하려고 그래요. 조금 긴것 같아서 줄이고. 잘 됐고요. 지금 복사 좀 해볼게요. 자,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한 것을 크기도 조절하시고, 회전도 주시고, 위치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르네요. 얘는 봤더니 요 주황색이에요. 얘를 스포이드로 요 주황색 요 칼라입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네들 뭐 한꺼번에 드롭 샤도우 줘볼까요? 자,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샤도우. 프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하시고요. 그림자가 흐릿하게 들어갔죠. 지금 봤더니 블러가 약합니다. 그래서 0.2. 떨어지는 간격은 아주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0.3. 한요 정도 줘볼까요? 어떨까요?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자, 요거 미러 뒤집기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뒤집습니다. 커피. 자, 완성이 잘 되셨고요. 브러쉬는 제일 위로 올리죠.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네. 자, 요렇게 해서 2번 문제 완성해 봤습니다.